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소금입니다. 오랜만에 제가 유교령 하는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. 생리 때문에 몸이 아파서 자꾸 트림하고 토하고 더러워요. 방귀 뀌고 피나고. 이런 얘기 할 얘기가 아니고. 오늘 제가 리뷰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? 발렌타인데이가 곧 가까워오죠?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굿즈입니다. 바로 라라밤. 이것만 보면 뭔지 아시겠나요? 딱 이것만 봤을 때 바로 크로우캐년이라는 브랜드인데요. 마블링 이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 뭐 그릇을 만드는 회사래요. 근데 이번에 짱구 와니야마상 제가 좋아하는데 짱구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크로우하고 신짱 크로우운이라 써있네. 맞나? 근데 이게 지퍼가 보니까 이렇게 약간 모양이 휘어있어요. 그리고 이게 이 상태로 오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이 까마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천이? 천이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 종이? 종이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줄려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. 근데 오는 길에 잘랐어요. 왜 잘랐냐? 이거 들고 이 비닐도 이렇게 비닐이 있었는데 벗겼어. 왜냐면 들고 올 때 불편해가지고. 근데 이게 또 여기가 긁힐까봐 보호해준 것 같은데 보호 좀 되게 세 거라서 사실 이게 까질까봐 되게 조심스럽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갖고 왔어요. 갖고 올 때도 되게 조심히 갔다 왔다는 거. 가격은 3만 원이에요. 꽤 비싸요. 꽤 비싼데 저는 이제 쿠루미 레디백 제가 번장에 샀거든요. 번개장도 샀었는데 거기서 이제 원가가 아니라 5만 원씩 막 파는 거예요. 왜냐면 안 파나봐. 다 품절되고 안 팔아서. 그래서 저도 저희 집 근처에 편의점 갔었는데 안 팔더라고. 세븐일레븐에 파니까 세븐일레븐 저희 망했었거든요. 저희 집 근처에서 회사에서 찾아봤는데 회사에도 없어. 그래서 아 망했다 해서 인터넷 주문했었던 건데 아직 5만 원에 살려다가 바꿔먹고 한참 뒤에 사니까 3만 원에 팔더라고요. 3만 5천 원인가 주고 샀어요. 근데 얘는 3만 원이다. 혜자 아니에요 이 정도면. 왜냐면 지금 그 장터 같은 데서 3만 원대 3만 5천 원대 막 5만원대 막 프리미엄 붙여갖고 비싸게 봤는데 구하기 힘들다고 저도 두 개 남아있던 거 안 사려고 막 살까 말까 고민해서 월급날 사야지 하다가 월급날까지 안 기다려줄 것 같은 거예요 요 애가.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레디백이 딱 3만원 원가에 살 수 있는 기회인데다가 두 개 있을 때 살까 말까 고민하던 게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. 제가 오늘 가져왔죠. 이 말이 너무 많았는데 거기 이제 종이에는 원래 뭐가 들어있는지 나와있었는데 칸초 뭐 두 개인가 있었을 거예요. 그리고 그렇고 있다고 이거는 양이 되게 적죠. 뭐 안에 든 게 많이 없어요. 왜냐면 칸초 두 개에다가 근데 제가 아기 때 되게 많이 먹던 과자라서 귀엽죠. 근데 양이 되게 적어진 것 같아요. 옛날에 비해서. 내가 아기 때라 많았던 건가. 그리고 초콜릿. 제가 크런치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당 떨어질 때 회사 가서 가져가서 먹어야겠어요. 그리고 초콜릿 맛 두 개. 근데 얘는 제가 잘 안 먹는데 한 개는 쟁여둘 필요 있지 않을까? 언젠가 먹겠지. 다이어트에 도움이 하등 안 되는 초콜릿. 칸초 이런 거, 뭐 이런 거는 나중에는 언젠가 먹긴 하겠다. 초콜릿 땡길 때 가끔 먹읍시다. 잠깐 지금 먹지 말고 좀 놔뒀다가 먹게요. 왜냐면 살찔까봐. 그리고 땡길 때 먹어야지. 또 아무튼 막 먹으면 어떡해. 그냥 과자 창고가 돼버렸어. 지금 서랍이 과자 창고가 돼버렸어. 저 위에도 과자 서랍이 돼버렸는데. 일단 안에 내용물 보시면 그냥 작아요.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약간 돈 낭비 같죠? 마감 시에도 잘 처리가 안 돼있어.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. 전 광고 받을 만한 힘이 없어요. 돈이 없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실은 잘 안 먹겠어. 됐다. 불량품도 아닌데 실에 끊었습니다. 여기 까마귀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너무 귀엽죠? 딱 펼친 모습이 안에 신짱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. 짱구 보이시죠? 약간 고깃집 천 같이 생겼는데. 그쵸? 근데 그런 천은 아니라는 거. 느낌이 약간 비슷하다. 색깔이. 색감 느낌? 여기 안에도 실이 막 튀어나와 있네. 그 짱구 레디백 제가 왜 샀냐. 제가 사실 이 쇼핑백에다가 큰 쇼핑백. 아이고 무거워. 무거워 진짜 무거워. 제가 진짜로 아이고 제가 큰 쇼핑백에다가 다이어리 용품을 담아놨거든요. 근데 이게 엄청 무거워요. 왜냐면
친구가 귀여워. 아니야, 아니야. 이렇게 이건 쇼핑백에다가 이렇게 물건 담아놨어.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갖고 사온 것도 사실 있어요. 이쁜 굿즈도 사지만 이제 제가 이런 쇼핑백 같은 건 너무 무거워서 그 무게를 못 견디니까 자꾸 쓰러지잖아요. 짜증나서 쓸 데가 있으니까 사온 매직백이랑 푸름이 사실 귀여우니까 충동구매나 마찬가지인데 얘도 비슷하긴 하지만 쓸모가 있어서 사온 거예요. 좀 작아서 안 들어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. 혹시나 아니나 다를까 좀 작아서 역시 안 들어가네. 그러면 어떻게 하죠? 안에 있는 내용물 꺼낼 수밖에 없겠죠? 하나씩 담아보시고 여러분과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지켜봅시다. 이게 밴드 있어서 뭔가 멋지게 좋아요. 여행 갈 때 사는 게 레디백인데 레디백은 여행 갈 때 안 쓰고 물건 담는 이상한 여자. 그건 바로 소금. 100% 담아서 이렇게 사는 저거 또 유명한 짜증나. 일단은 저희 이제 자꾸 소미기용 홀로그램 스티커, 산리오 스티커거든요. 얘는 지퍼에 있는 거를 넣어도 되겠죠? 따로? 스티커나? 따로는 되겠지? 고장난 거 아니지? 아니겠지? 다행히 고장은 안 난 것 같아. 짠 거는 짱길 거라고. 짱긴다. 그리고 이렇게 넣어놨고요. 구용품 넣을 거라 다이어리 하나. 다이어리 둘. 다이어리 셋. 귀엽죠? 다이어리 넷. 이것만 담아도 꽉 찰 것 같은데? 양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, 생각보다. 다이어리 꾸몄던 거. 귀엽죠? 직접 만든 표시들. 다섯. 이렇게 꽂아줄까? 옆으로 눕혀줄까? 저 공간이 좀 좁아. 이 레디백 다 좋은데. 이렇게 그냥 하나씩 쌓아야겠다. 쌓아서 넣어야 될 것 같아. 여기 이렇게 딱 맞죠? 그리고 요거까지 다 넣었는데 얘도 귀여운 곰. 내 곰돌이 내가 좋아하는 티가 나네요. 이 다이어리 좀 큰 거 큰 다이어리 이렇게 넣고 딱 맞죠? 일단 쇼핑백은 안녕이고 안녕 쇼핑백 이제 필요 없어. 쇼핑백 좀 짜증났었거든요. 무거워가 무거운 거 들고 다니기 싫어. 그리고 하이처 같은 거 바로 대단히 좀 해줄게요. 나중에 쓸 때가 있지. 다 그런 것도 버리시옵시다. 일단 그거 산 것들이랑 정리를 좀 합시다. 그리고 정리를 좀 해야 돼. 반대쪽에는 다이어리 말고 꾸미는 애들을 좀 꺼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 뒤에 이제 뒤편에다가 담을 건 뭘 담을 거냐 코팅이 났던 종이들 보관해 놓는 박스거든요. 초콜릿 박스인데. 그리고 안 쓰는 종이, 우편 종이. 그리고 이거 배경지. 이런 식으로 보관해야겠어. 그리고 스티커, 세차 스티커. 닦고요. 그리고 얘는 안 쓰는 종이. 얘는 배경지. 그리고 이거는 축하 카드, 나 안 쓰는 끈.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 이렇게 두 개 다 채웠죠? 레디팩이 이렇게 또 은근 많이 들어가는 짧지만 그래도 보관하기 좋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관을 해줄게요. 귀엽죠? 그래서 닫아준 다음 닫아주면 무거운 다이어리 용품들 정리. 그래서 더 힘들게 한 번에 종이를 다 끝냈어요. 이 아이는 따로 제가 보관을 해줄게요. 오늘 이렇게 갖고 짱구 레디백에 대해서 한번 구매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. 이 아이는 제 기억으로는 GS25에다 샀던 것 같아요. CU가 아닐 거예요 아마. 그쵸? 네, 저는 영상을 봐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이거는 제가 잘 보관할게요. 은근 두툼하고 귀엽고 튼튼하답니다. 코팅이 안 벗겨지게 잘 해보세요. 안녕. 사랑해요 여러분.